그럼 오빠가 밥해 먹어요? 해 먹긴. 이렇게 나와서 너가 소연한테 얻어먹지. 안 됐다. 안 됐으면 네가 밥해 줄래? 네? 너 가정학과라며? 가정학과 밥하는 데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가정학과라고 음식 잘하는 거 아니에요. 국문학과라면 무조건 글 쓰는 줄 아는데 그럼 영문학과는 영어로 글 쓰겠네요? 그냥 학문을 하는 거죠? 연엄녀가 성질 부리니까 귀엽네. 에이 꼬마 물은 됐고 받아라. 어? 틈나면 우리 집에 와서 밥하고 빨래 좀 해라. 청소도 해놓으면 더 좋고. 저기 김희상 경감님 어디 계세요? 아 몰라요. 그건 왜 물어봐요? 그쪽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 가서 물어보면 될까요? 이 아줌마가 진짜 사람 무시해도 유분수지. 에휴, 뭐 수술을 하든가 해야지. 전부 내가 범인인 줄 안다니까. 김희상 경감님은 왜 찾아요? 볼 일이 좀. 저쪽에 앉아 기다려요. 따라와. 자, 전부 이쪽으로 오세요. 다들 다 이쪽으로 오세요. 아, 남자 한 분씩 따라오세요. 다 이쪽으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자, 자, 자. 아니요, 저기. 자, 자, 자. 저기 김희상 경감님 만나. 자, 아, 전 아니에요. 전 아니라고요. 아, 아, 아. 아, 저기. 전 아니에요. 저기 김희상 경감님 좀 불러주세요. 예? 여보세요? 팀장님! 현장에서 나온 증거품은 국과수로 보내 지문감식 의뢰했습니다. DNA 결과도 같이 나올 겁니다. 수고했어. 피의자 주변 인물들 알리바이 확보하고 통화 내역 조사하고. 알겠습니다. 도련님! 형수님! 그래서 얼결에 밀려 들어가셨어요? 아니라고 하죠. 경찰서에 오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주눅이 들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 있죠? 덕분에 유치장도 들어가 봤네요. 출세했죠. 아 근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도련님한테 전화해도 안 되고 해서요. 혼수 아빠 때문에요. 작은 형이 왜요? 어제 아주버님 결혼식에도 안 오고 오늘도 집에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되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저랑 얘기하면 싸우기나 하고 도련님이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해서요. 잘한다.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그래도 형이 결혼했는데 어떻게 형 결혼식에 낯짝도 안 비춰? 손님들 안 불렀게 망정지 웃음거리 될 뻔했다. 죄송합니다. 형한테 돈 좀 해줬다고 삐져서 결혼식도 안 와? 그게 아니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얼굴에 다 써있는데. 형제간에 인정머리 없으면 못 써.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지만 그래도 핏줄이 최고지. 이 다음에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쫓아올 사람 형제밖에 없다. 그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나라도 또 갚아줄 테니 그렇게 알아. 어머니 정말 너무하십니다. 내가 뭘 너무해? 어머니 단 한 번만이라도 제 입장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제가 들어오면 얼굴이 왜 이러니 무슨 일 있니? 한 번이라도 저 걱정하는 말 해본 적 있으세요? 얘가 왜 이래? 어머니 눈에 제가 돈 버는 기계를 보이죠?
그저 돈만 벌어서 아버지 어머니 비위 맞추고 형도 뚝 떼주고 이놈의 집구석만 돌아가게 만들면 되는 거죠? 왜 이래? 들어가. 당신 취했어? 나 안 취했어. 안 취했다고. 아무리 술을 마셔도 안 취해. 할 말 있으면 다 해봐라 어디. 네가 아주 맺힌 게 많은가 본데 해봐 어디. 니들 둘이 아주 작정을 했구나. 톡 까놓고 내가 널 걱정할 게 뭐 있냐? 돈 잘 벌고 잘 나간 아들 뭘 걱정해야 되는데 그거 안 물어봤다고 지금 애미한테 술 추정하는 거라니?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저 어머니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저 낳아서 키우셨잖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왜? 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사랑 제대로 받아본 적 없어요. 하지마 제발. 하더라도 나중에. 당신은 이러니까 술 추정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이잖아. 하고 싶으면 술 깨고 맨정신에 해. 니들 짠이야? 둘이 하는 꼴하지 마라. 부창부수다. 저 어머니 사랑 받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형한테 가는 사람 반만이라도 받으려고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가슴 여기가 늘 아프고 텅 빈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형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전공 가실 때마다 할머니한테 저 맡겨놓고 형만 데리고 갈 때 저도 얼마나 따라가고 싶었는데요.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어도 그 자는 늘 형밖에 없었어요. 그거 아세요? 저도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형은 아직도 엄마라고 부르는데 저를 어머니라고 불러요. 저도 엄마 그렇게 부르고 싶답니다. 저요 이제 안 할 겁니다. 장남도 아니면서 표도 안 나는 장남으로 지겹습니다. 제가 은행입니까? 제가 돈주머니예요? 저한테도 그만하시고 이 사람한테도 그만하세요. 이 사람 저한테 시집와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만만하게 이 사람 잡는 거 아는데요. 뽕 빼먹어도 제 뽕 빼먹고 등골 빼먹어도 제 등골 빼먹습니다. 제 마누라예요. 저 분가할 겁니다. 이 사람 데리고 나갈 거라고요.